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25일 최종무구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원 변호사가 출마한 지역 충북의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이걸 흔히 뭐 중부사군인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네요. 그 중부사군이라는 그 곳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원 변호사가 당선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선 그 이 지역의 특성을 말씀을 드리면, 이 지역은 지금 현재 박덕흠 의원이라고 미래통합당 의원이 있는데, 이 미래통합당 의원이 재도전하는 곳인데, 2012년부터 지금 그 연속으로 두 번 당선이 됐습니다. 2012년에 박덕흠 의원이 40.7%로 당선이 됐고, 낙선자는 이재한 후보인데, 이재한 후보는 누구냐면 이 지역의 어찌 보면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이용희 전 국회 부의장. 그 이용희 전 국회 부의장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재한 후보가 31%로 박덕흠 의원한테 낙선을 했습니다. 졌습니다. 그랬던 지역이죠. 그런데 2012년에는 보은 옥천 영동 세 개 군이 합쳐서 선거구였고, 2016년에는 괴산이 진천 음성 그 지역구에 있었다가 이쪽으로 그 합류를 했습니다.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이렇게 4개 군이 있었는데, 이때는 이제 박덕흠 의원이 한번 당선돼서 현역 의원이 그 됐기 때문에 현역 의원인 상태에서 재선에 도전하니까, 거기다가 괴산이란 지역구가 이쪽으로 합쳐지니까 우선 괴산에서 굉장히 유리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합쳐서 전체적으로 보면 56.7%를 얻어서 당선이 됐습니다. 이때 이재한 후보는 43.3%. 근데 제가 이제 이용희 전 국회 부의장의 아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용희 전 국회 부의장이 보은 옥천 영동에서는 거의 대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기에 뭐 민주당, 원래는 이제 민주당 사람이지만 뭐 자민련으로도 출마를 한 적이 있고 뭐 자유선진당으로도 출마한 적이 있고, 그래서 다 뭐 이리저리 당선된 적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대부다. 그런데 이제 2020년에는 이용희 전 국회 부의장의 아들인 이재한 씨가 출마를 못하게 됐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 때문에 2016년에 선거법 위반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피선거권이 상실됐습니다. 그래서 피선거권이 회복되려면 앞으로도 5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2020년 지금뿐만 아니고 2024년 선거에도 현재대로라면 못 나옵니다. 물론 중간에 이제 사면복권 가능성 뭐 얼마든지 있죠. 근데 현재대로라면 못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이렇게 4개 군이 합쳐지면요, 뭐가 중요하냐면 본인이 어디 출신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곽상원 변호사는 그 영동에 본 적이 있습니다. 본 적이 있는데, 사실은 곽상원 변호사의 경우는 학교를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서울서 다녔기 때문에 본인의 그 연고라고 하면 영동에 본적지가 있는 것 외에는 없다. 대신 부친, 이제 곽상원 변호사의 부친이 영동에서 줄곧 자라고 컸습니다. 영동 초등학교, 영동 중학교 뭐 이렇게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 연고가 있고, 그래서 이 곽 씨 집안이 사는 것을 보면 영동에 거의 100년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이제 곽상원 변호사의 경우에는 영동에 주요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본 사무실을 영동에 두고 있고, 본인의 이제 그 뭐 본적지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은 옥천 영동 이 일대에 이 곽 씨의 집성촌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가면서 지금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박덕흠 의원은 옥천이 고향입니다. 그래서 옥천에서 뭐 초중고 다 나왔습니다. 옥천에서. 그래서 박덕흠 의원의 경우에는 옥천에 완벽한 연고를 가지고 있는데, 옥천과 영동은 그럼 어디가 인구가 많냐?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뭐 별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누가 이길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그건 이제 박덕흠 의원의 경우에는 현역 의원이니까 현역 의원의 그 프리미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인지도가 워낙 높죠. 이제 곽상원 변호사의 경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다 하는 것 때문에 한때는 사실은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광을 얻고 부산에서 출마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부산에서 뭐 출마한다고 해서 결국은 이제 그건 이제 장인의 후광을 얻고서 도전을 한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그런데 본인은 장인의 그 어떤 후광을 얻고 싶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본인의 본적지가 있는 충북 영동에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쿠키뉴스라는 데에서 조원 CNI라는, 조원 CNI라는 것도 ARS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인데, 21일과 3월 21일과 3월 22일 양일간에 걸쳐서 500명을 상대로 이쪽 보은옥 청룡동 괴산, 여기 여론조사를 했는데, 곽상은 변호사가, 뭐, 기호 1번이겠죠?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곽상은 변호사가 38.4%. 그 다음에 기호 2번, 미래통합당의 박덕흠 후보가 47.1%. 그래서 보면 뭐, 대략 한, 뭐, 7%, 8% 정도 차이가 나는군요. 아니군요. 한 8.8%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정도인데, 이제, 보은, 옥천, 괴산, 이 세 지역에서는 이 두 후보 간의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박덕흠 후보가 약간씩 우세한 정도 차이인데, 막상 곽상은 후보의 그, 이제 본인이 본적지가 있는 영동군에서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영동군에서 곽상은 변호사가 33.1, 박덕흠 후보가 56.6. 그래서, 왜냐면 인지도에서 워낙 앞섰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조원 씨네가 조사한 걸 보니까 이 내가 이제 민생당 지지자다 또는 정의당 지지자다 이런 데가 사실은 범여권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도 사실은 당선 가능성, 그러면 박덕흠 의원이 당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덕흠 의원이 지금 3선에 도전하니까 제가 본 건데 아마 박덕흠 의원의 인지도가 현역 의원 두 번 8년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지도가 곽상은 변호사를 아주 많이 앞서고 있다 하는 것이 제일 큰 변수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변수가 있다면 이제 이용희 전 국회 부의장의 아들인 이재한 후보의 지원 여부입니다. 사실은 이재한 후보가 본인이 그 두 번을 출마했는데 박덕흠 의원한테 떨어졌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본인이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피선거권이 지금 박탈이 돼 있으니까 이제 여기에서 출마를 못 하는데, 근데 문제는 본인도 젊고 곽상은 변호사도 아직 나이 50도 안 됐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곽상은 변호사는 이재한 후보의 도움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이재한 후보가 만약에 곽상은 변호사한테 도움을 줘서 본인의 조직과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도와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거는 정당이 뭐 같다, 다르다 이 차원하고 좀 다른 얘기입니다. 곽상은 변호사가 당선이 되면 이재한 후보한테 앞으로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왜냐면 곽상은 변호사가 워낙 젊기 때문에 이 사람 거기서 당선되면 뭐 재선, 삼선 계속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재한 후보한테, 이재한 씨한테 기회가 없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재한 씨는 곽상은 변호사의 기대와 달리 이재한 씨는 중립을 지키거나 아니면 도와도 그냥 소극적으로 도울 가능성이 매우 많다. 이게 정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재한 씨의 도움 여부가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겠다. 물론 이재한 씨가 뭐 도움을 준다고 해서 곽상은 변호사가 거기서 당선 안 될 사람이 당선되느냐? 뭐 그건 아니겠죠. 본인이 출마한 거와 누구를 지원하는 거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한 씨가 도움을 주느냐의 여부는, 왜냐하면 이용희 전 국회 부의장이 아성인 지역이기 때문에 적어도 보은옥천 영동에서는 이재한 씨의 도움이 그 곽상은 변호사한테는 상당한 원군이 되겠죠.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변수는 될 수 있을지언정 아마 결정적인 그 어떤 흐름을 좌우할 정도의, 그 정도에는 아닐 것이다. 그리고 우선 이재한 씨가 도움을 줄지 안 줄지도 미지수다. 왜냐면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생각한다면 곽상은 변호사보다는 차라리 박덕흠 의원이 되는 게 본인한테 나을 수가 있겠죠. 왜냐면 박덕흠 의원은 지금 66세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이번에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다음이 70세 아닙니까? 70세면 이제 그때까지 이제 3선에서 만약에 그때 재도전한다고 그러면 4선인데 4선쯤에 한 번쯤 고비가 옵니다. 대개의 경우 고비가 오고, 그 다음에 70세면 그때쯤이면 이제 출마 못할, 하나 안 할 가능성도 있고, 세대교체 바람도 불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이재한 씨한테는
박덕흠 의원이 당선되는 것이 이번에 당선되는 것이 오히려 본인한테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정치적인 계산을 하지 말란 법이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번 그 보은옥천 용동 계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의 그 금배지를 달 가능성, 이거는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보은옥천 영동 쪽에 그 영동 계산 쪽에 그 연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 뭐 그 제가 뭐 여론 조사를 한 건 아니고요. 한두 명한테 물어봤는데 거기 현지 분위기도 박덕흠 의원이 당선되는데 크게 무리가 없다. 뭐 이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실제 반응도 그 충북 같은 경우 반응도 미래통합당에 그렇게 불리하지 않다. 이런 반응이고 보면 그러면은 이번에 아마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곽상원 변호사의 금배지 도전은 지금 현재 뭐 단언할 수는 없으나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고 현지 분위기도 대체적으로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